X라고 하는 것의 값을 예를 들어서 5를 주겠습니다. 그럼 X 넘버가 들어있나요? 보면은 5 뜨죠. 그러니까 이베리에이션에서 보면은 결과가 리턴해 주는 게 5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X가 가리키는 X라고 하는 이름, 이 term이라고 얘기를 하죠. X는 term 혹은 name, 그죠? 이름이에요. 그냥 이 5라고 하는 value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근데 뭐 다른 것도 붙일 수 있습니다. Y는 여기다 function을 담아보자는 거죠. function. 펑션을 담을 때 어떻게 담으면 될까요? anonymous 펑션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백슬래시에다가 y는 x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x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return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펑션 자체가 y에 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에다가 값을 한번 줄까요? 5를 주면 15가 return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variable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스켈에는 없습니다. variable 대신에 term이라는 게 있어요. term이 있고 그 움직이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자바스크립트의 variable과 유사하지만 한 번 지정된 값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명칭에다가 명칭이 가리키는 내용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y에다가 다른 내용을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대신에 바꿀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 가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id 펑션보다 x 사이즈를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x 사이즈가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조금 글자를 키워보겠습니다. 이러면 잘 보이겠다. 그죠? 글자를 보면은 됐습니다. 보면 1, 2, 3이 있어요. red x equals 3는 3. 그리고 여기 콜론이 있고 세미콜론이네. y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기도 세미콜론 있죠. 그죠? 요 세미콜론이 있고 red과 e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죠? 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한번 내 보십시오. 그리고 요 1, 2, 3을 where이죠? WHERE 그렇죠? WHERE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여기 있잖아요. WHERE CLOSE WHERE CLOSE로 바꿔보라는 것이 엑서사이즈입니다.